깐부 술 친구. 깐부 술 친구. 자, 오늘 준비한 거는요.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했어요. 라이브 너무 좋죠. 라이브. 라이브. 네. 좋다. 오늘은 메뉴는 치킨 앤배추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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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손님 부셔달라는 거. 같이 짠짠짠 저희가 또 기다리시는 분들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짠을 한번 이거 딱 따라 나 따라서 먹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서 먹죠. 아, 소파에 누워 계신 분은 누군지.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한 잔 빨아 비비 볼러. 아, 네, 좋은데 짠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 황금 올리브 이건 뭐였지? 이거는 처가집 양념치킨. 아, 지금 이거는 저기 수프예요, 수프. 아, 먹어봅시다. 우리 빅보이 언니 멤버 재현이가 추천해준 우동사리 추가한 죽입니다, 이거. 와. 조심해. 와우! 어, 조금만, 조금만 소리 소리를 네. 조금 낮춰줘. 와우! ASMR 많이. 그래도 깼어. 와우! 아, 지금 일어나신 또 우리 어, 네, 아, 네네네. 지금 막 태어난 노루새끼입니다. 자, 드세요. 드세요. 뭐 그럼 어, 한 입 해라. 맛문 맛문나 뭐 한 입 해라. 한 물아. 그래. 많이 물아. 여기 선생님. 또 오늘 함께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너무 좋네요. 우리도 라이브 하거든요. 식사 이번에. 거기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피식 사이버대학교 구독 좀 해주세요. 거기 로봇송 있잖아요. 어. 아, 어, 우리 또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세요. 로봇송 직접 불러줬잖아. 누군가 불러주셔가지고. 사랑의 피식 사이버대학, 희망의 피식 사이버대학, 피식 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저희 피식 사이버대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짠.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김혜주 탄신이에요. 아, 맞아, 맞아. 아, 생일 축하한다고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 아, 다 같이 그럼 생일 축하 노래 일단 한번 부르고 할까요? 영주형이 불러주는 혜준이 형을 위한 생일 축하. 사랑하는 김혜주 생일 축하합니다. 나 너무 축하해요. 나 너무 축하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축하를 함께 해주시고요. 네, 아. 조금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시대 밝혀줘. 그래, 가보라. 아니, 뭐, 그, 깜짝 생일 케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없잖아요. 진짜 없었으면서 표정에서 지금 너무나 드러났는데 제가 생일이 12월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받았던 케이크 한 냉장고에 있거든요. 아, 나무가 있나? 어 있어. 어, 나무가 있나? 아니 아니야 괜찮습니다. 커피까지 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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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케이크에 라이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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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조명이 세가지고 불이 안 보이네. 호흡 부르죠. 하나, 둘, 셋.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받은 게임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아니야, 밑에 아니야. 녹아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자기네들끼리 퍼먹다가 했는지 아예 녹아가지고 여기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한 김에 네. 뭐 전해졌는데 네. 같이 말씀드릴까요? 제가 거기는 이제 준독자 네 준독자라는 이제 그 댓글이 굉장히 반응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준독자가 또 괜찮지 않을까. 준독자 준해 준해 준독자 준독자 어, 다들 좀 괜찮으신가요 준독자? 네 준독자 오 깐부 친구 할 때는 깐준독자네요. 뭐 하여튼 근데 맛은 괜찮 좋았어요. 맛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깻잎 놈쟁이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깻잎 나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 놈쟁이 그거 남자친구가 친구의 깻잎을 떼어줬어. 그게 과연 맞는 행동인지. 깻잎을 잡아준 남성분은 진짜 신운이야. 정신 차려. 세수하고 와 얼음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쨌든 뭐 선의로 하든 뭐라든 거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굳이 그거를 먼저 해서 그럴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은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용주 거를 깻잎을 잡아줄 수는 있어. 용 그냥 용주 거는. 잡아주지 마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예를 든 거야. 5차 백신 맞으면 붙잡아줘. 만약에 이게 서투르다 하더라도 붙은 걸 본인이 이제 젓가락으로 하나에 세 가져갈 수는 있는 거지. 괜히 그런 위험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 세리 언니 좀 자주 불러달라고. 아 세리 언니 나오나요? 네. 나보람. 네. 나보람 씨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계속 지금 뭔가를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 씨는 또 계속 출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와 되게 오랫동안 해놔서 엄청 잘 맞아요. 계속 차근차근 이제 좀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아니 나는 궁금한 게요 그 나이트클럽 룸편에 홀게이 씨랑 세리 씨랑 나갔잖아요. 후속편도 있나요? 네. 오! 그 후속편이 있죠. 그분의 첫인상은 어땠냐고. 저는 첫인상이 정확히 기억이 나요. 어떤 거였죠? 저희가 이제 지망생 거기에 동기 기수가 있었어요. 저랑 재영이 이제 같은 저 기수였고 이제 마지막 끝물 중에 이제 하준 씨가 왔죠. 저희가 있었던 그 연습실이 지하였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간 연습실이었어요.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맨발을 좋아하잖아. 손님용 슬리퍼가 있었는데 슬리퍼를 안 신고 긴 추리닝 바지를 걷어서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생일 며칠이야? 이랬더니 생일이 내일이에요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다네네네. 야 이제 생활이야 생활. 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그 스케줄을 갔는데요. 예. 팬분께서 이제 그 저희 매니저님을 통하셔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 당연히. 아 근데 진짜 너무 벌써부터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로 카페에도 해주시고 현수막도 해주시고 버스 전광판에도 다 해주시고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인스타 광고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게 참 무슨 복에 이렇게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고마워요. 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가실게요? 감사하고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도 나 너무 미안해요. 조금 즐거운 시간 나 되시고 나 고마워요. 나 사랑해요. 네, 나 고마워요. 오늘도 행복하게 또 네 이런 천안한 시간 만들어줘서 나 너무 고마워요. 끊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